잘 안 들려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좋았다. 이제 저희에게는 한 번의 공연이 더 남았는데 그때 오늘 토요일이고 사실 어제 약간 놀라울 정도로 금요일이 이제 금요일 공연이 그 주에 첫 공연이니까 어제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는 아니죠.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주긴 하지만 정말 유종의 미래를 잘 거둘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오늘 공연이 이제 한 곡을 남겨놓고 있지만 야, 정말 되게 내일만 잘하면 퍼펙트하게 잘 끝나겠구나 이번 그 4주 12번의 공연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미쳐버릴 것 같아. 뭔지 알지?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진짜로 이렇게 저희 오늘도 오션 오브 라이트 정말 기분 되게 좋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같이 노래를 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여러분. 지난 후에도 제가 이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테이 잠깐 그 리듬 잠깐 쉬어 그렇게 쓰는 거야? 모든 면에서 부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입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안 봐야지. 사랑의 공연만 하면 이렇게 다 여러분 덕입니다. 네. 제 친구의 가면을 점점 더 두껍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만큼 오늘 공연도 너무 좋았고 고마웠다는 얘기고 저희는 열심히 음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꽤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오랫동안 정규 앨범을 안 낸 것 같아서 약간 반성을 하면서 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정말 이변이 없는 이상 올 연말에는 새로운 곡들로 분노를 좀 조절 잘해요. 요즘 너무 무서워요. 저도 되게 제 자신이 무섭거든요. 언제 이 분노가 필요할까 무서워요. 그래서 잘 눌러야 합니다. 특히 아까 이쪽에서 안 되는 게 그게 짜증낼 일이야? 아니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와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3일
일주일에 3회씩 공연을 하는데 나머지 이제 4일 정도는 또 녹음실에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공연 기운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약간 되게 기분이 좋고 또 공연을 하면 또 여기 오니까 약간 되게 또 뭔가 신선한 느낌, 신선한 에너지를 받아서 하는 것도 되게 좋고 항상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러기는 힘들겠죠. 근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공연은 저희한테도 공연 그냥 일반적인 공연 이상으로 다른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공연장보다도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도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다려주시죠, 음악이. 또 화난 거. 아무튼, 그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서 저희가 다음 공연에서는 연말쯤에는 신곡으로 또 공연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곡은 당연히 밸런스니까. 이거는 뭐 화음이라기보다는 다 같은 키로 부르겠지만 약간 주고받는 보고받는 점 같은 느낌의 오늘은 저희가 그 2절 후렴 끝난 다음에 두 분을 저희 멤버들 다 했었고 앞에 여러 번의 공연에서 저희 스태프들도 했었어요. 오늘도 스태프를 누구를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문화동님. 저희, 네, 모니터를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놓고 못하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오늘은 그럼 그 부분을 문화동님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 마지막 곡의 걸 기분 좋게 나가면서 시원하게 외치고 있도록